원룸 테크닉 샵 46번 영상에서 한 번에 여섯 꽃잎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섯 꽃잎을 만들 때 터지지 않고 잘 만들 수 있는 팁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에 있습니다. 공기를 주입하면 꼬리 쪽보다 주입구 쪽이 좀더 두껍게 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쪽보다 앞쪽에 공기압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기를 주입한 후 바람을 빼면서 공기압을 낮추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 앞쪽과 뒤쪽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을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 주입은 풍선 끝까지 최대로 불어주면 됩니다. 공기 주입은 꼬리 부분까지 최대한 팽창하게 불어준 상태입니다. 풍선을 살짝 눌러보면 단단한 정도의 공기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바람을 빼주는 과정을 합니다. 풍선의 굵기 자체도 좀더 가늘어졌고, 만졌을 때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의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부랑 꼬리 쪽에 풍선의 굵기도 동일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는 과정의 팁입니다. 공기를 빼서 압을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을 때이 부분에서 많이 당겨서 하면 오히려 압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만들어줍니다. 주입구와 꼬리 쪽을 매듭을 바짝 지을 때 당겨서 하지 않고 끝쪽으로 지어지게 매듭 지어줍니다. 매듭을 지을 때 최대한 끝쪽을 이용해서 바짝 지어주고요. 그렇지 않고 당겨서 밀착해서 지으면 풍선 공기가 밀려나면서 다시 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만들어줍니다. 풍선을 다루는 게좀더 익숙해지면 지금보다 좀더 높은 압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초보자나 풍선을 다루는 게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은 공기를 좀더 충분히 빼서 풍선이 좀더더 말랑한 상태에서 꽃잎을 만들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팁은 각 방울의 압이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꼬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여섯 방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우선 이등분을 해줍니다. 이등분을 해주는데요. 매듭 지은 기준으로 양 가닥에 이등분을 해줍니다. 이등분한 상태에서 다시 각각 3등분이 될수 있게 길이를 먼저 확인해 줍니다. 3등분으로 접어서 길이를 확인해 줍니다. 접힌 부분을 꼬아줄 건데요. 이때 꼬아주는 순서는 주입구 쪽이 아니라 이등분한 꼬임 쪽 기준으로 먼저 꼬아줍니다. 상태에서 주입구가 아닌 이쪽을 먼저 꼬아야지 방울의 압이 쏠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쪽도 꼬아주는 과정입니다. 돌려주는 과정인데요. 이때 대부분이 터지게 됩니다. 압이 단단해서 좀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바람을 빼는 과정에서 좀더 낮춰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여자분들은 손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꼬는 동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꼬아도 되는데요. 동작을 하나 더 넣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울 방향을 바꿔서 한쪽은 모아지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 동작을 이어갑니다. 이쪽에 손을 엄지를 기준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검지를 반대쪽 꼬임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손 동작으로 양쪽 꼬임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빨래를 짜듯이 돌려주는 동작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꼬아준 다음에 여섯 방울을 가지런히 정리해주면 완성됩니다. 한 번에 여섯 꽃잎을 만드는 방법은 빠르게 만들 때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꽃잎의 형태를 좀더 가지런하게 작게 만들고 싶다면 방울을 각각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